9월의 첫날 9월 1일 수요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소년을 비롯해서 최근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 촉법소년 논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피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앱스토어 결제에서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만나봅니다. 임원과 일반 직원과의 임금 격차는 얼마나 날까요? 임원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보수를 받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이 과연 상식적으로 정의로운지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로부터 들어봅니다. 배달 노동자들을 위해 당장 필요한 법안은 무엇일까요? 임자원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봅니다. 네, 신장식의 신장기업 청취자 여러분, 단골 손님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있고요. 50원의 짧은 문자, 100원의 긴 문자, 샵0951 번으로 보내주세요. 신장식의 신장개혁 시작합니다. 퇴근길입니다.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혁 뉴스 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퀵마우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 기자님은 네. 9월 중에 일본으로 또 특파원 가신다는 네, 얘기가. 제가 좀 보기에는 좀 안 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겉모습은 이래도 도쿄 특파원이 돼가지고요. 더우 이제 나갑니다. 사실. 야, 좀 네.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워낙 일본 그 코로나 네. 상황이 안 좋아서. 근데 제가 또 잔여 백신 티켓팅에 성공해가지고요. 네네. 1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살아남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 걱정이긴 하네요. 네. 아, 저도 어제 그 잔여 백신 5월 31일 날 1차 맞고 그다음에 2주 전에 2차까지 맞아가지고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직 저도 2차까지 맞고 이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와, 네, 여기 백신 완료자. 백신 완료자 3명이 모여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러우시죠? 접종 100%. 예, 네, 접종률 100%. 예, 네, 완료자 3명.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은데. 네. 뿌듯하네요, 진짜. 뿌듯하네요. 진짜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네. 예. 자, 오늘은 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 대선이 본격화, 대선 경선이 각 당에서 본격화되면서 소위 명락대전,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역선택과 토론 횟수, 이렇게 조금 폭이 좀 좁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소위 명락대전, 오늘도 1대1 토론 해가지고 3라운드로 토론하는 토론이 아까 5시부터 한 인터넷 네. 언론사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던데 지금 명락대전이 거의 피크 상태까지 온 거 아니냐? 물론 네. 아직 고소고발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죠? 김 기자님? 네, 한동안 좀 잠잠하나 했더니 역시 이제 경선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끝장 대치 중인데요. 먼저 이낙연 후보가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어제 정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와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을 저지른 인물은 당직과 공직 진출에 꿈조차 꿀 수 없게 하겠다. 이게 사실 뭐 과거 음주운전 경력 일으켰던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를 사실상 겨냥한 거고요. 이거는 좀 시작이라고 본다면 본격적인 거는 바로 무료 변론 의혹 있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 좀 크게 붙었는데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의 윤영찬 의원이 있습니다. 네네. 이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변호사비를 공개해달라는 게 왜 네거티브냐. 왜 공방으로 끌고 가려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에 앞서서 더 좀 센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난달 29일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반격에 나섰는데요. 네. 어제 페이스북에 윤영찬 의원은 대놓고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이렇게 좀 비판한 거는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저를 공격하려고 범죄 행위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건 3대 중대 선거 범죄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이재명 캠프 측이 윤영찬 의원의 당규를 위반했다면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공영선거 위반 행위 재발 방지 촉구서를 좀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우리 심 전께서 고소고발까지는 아직 안 갔다라고 말씀을 네네.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고소고발 턱 밑까지는 갔습니다. 턱 밑까지 갔어요? 네, 거의 그 근접해가지고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재명 지사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반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현찬 의원의 그 발언과는 다르게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은 재판을 전후해서 본인의 명목 재산은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전반적인 전체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갖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액이 올라서 그런 거지 실제 재산은 한 3억 원 정도 줄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의 비용을 변호사 비용으로 이제 지출했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팝콘 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보다 더 세게 우리보다 더 세게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본선에 가서도 이 얘기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좀 비판할 수 있는 거리를 지금 계속 던져주는 것 같아요. 야당에. 예. 앞으로 네. 이런 게 있으니까 계속 본선에 이런 거 질문에 공격해,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아니 뭐 있어서. 사실은 극단적으로 네. 간 경우는 그 정봉주 의원께서 전 의원이 얘기했던 바 BBK 관련해서 네. 그 자료는 내가 박근혜 캠프로부터 받은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본인이 밝힌 거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이게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될 네. 문제고, 사실 이제 변호사들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지의 의미로 본인도 변호사 그 선임계를 내기도 하거든요. 저도 뭐 종종 그런 일이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냐 여부는 토론을 해볼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 그런 사실관계는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충청 지역부터 오늘 어제부터인가요? 네. 투표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데 지금 이 이낙연 캠프의 이 무료 변론 네. 관련된 공격이 정무적으로 효과적이었느냐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체크를 해봐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낙연 캠프가 이제 경선 기간 내내 계속 이제 네거티브 공세의 그 수위를 높여오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에스컬레이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매번 어느 패턴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어느 순간에 네거티브 공세가 이제 선을 넘으면 엉뚱하게 지지층의 영민을 건드리게 되는 이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첫 번째 이제 서른 의원이 네거티브 공세를 할 때는 경선 불복론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네. 이낙연 캠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됐었던 적이 있고 네. 신경민 위원장이 그 부위원장이 이제 친일 프레임으로 황교익 씨 건에 대해서 이제 끼어들었을 때 그때도 역풍이 좀 불었습니다. 도쿄 관광공사, 오사카 관광공사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MB를 소환을 했어요. 네.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실제 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전에 대선을 취재를 해봤을 때 네. 이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린 심정을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첫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바람을 일으켜야지 거기서 쭉 평탄하게 가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건 바로 정말 찐 지지층, 그들을 지지하는 찐 지지층은 그거를 좋게 볼 수는 있는데 정말 평탄하게 그냥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보통의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거인단으로 특히 이렇게 들어오신 예. 분들. 왜냐하면 꼭 그들만을 지지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분들도 계속 여기 참여할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적으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쪽으로 두 분 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투표가 시작됐고 조금 있으면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뭐 차차로 이번 주 중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 공격이 어떠했는지 어떤 결과를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지는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보훈 인사 아니냐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비반박을 하고 정말 반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또 어저께 전날 경기도청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훈 인사 비판에 대해서 아는 사람 쓰지 말라는 이야기냐고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박을. 제가 성남시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고 영향이 있는 분들을 경기도로 모셔다 일을 맡겼는데 이게 그럼 보훈 인사가 수십 명이라는 얘기냐. 뭐 내가 무슨 인해를 입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지난달에도 이제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앱이죠. 블라인드 앱이요? 블라인드에 이제 비슷한 얘기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나왔었던 이제 비판이 뭐냐면 선출직의 지자체장이 들어왔을 때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말하자면 꽤 고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자리들은 사실은 일종의 문민 통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험으로 선출된 고시로 선출된 고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선출한 그 지자체장이 운영할 수 있는 공직을 보장함으로써 이제 일종의 견제 역할을 하게 하려는 이제 목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된 공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 나오고 네.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는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제 공공기관 그 노조와 관련된 경기도 사이에 이제 갈등, 경기도청 사이에 갈등,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최근까지는 이제 수원이나 뭐 이런 쪽 그 대도시 쪽에 몰려 있었던 공공기관들을 좀 더 지방으로 그 이전하는 정책을 둘러싸고 이제 공공기관 노조하고 경기도청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 맥락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캠프 내부에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공공기관 노조에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탁캠프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보훈 인사 근데 여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긴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톤이 높아졌습니다.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도 보훈 인사라는 이슈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 아, 투표를 앞두고 있거나 지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결기를 그렇죠.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그렇죠. 예민한 시기니까요. 예, 예. 그런 만큼 예.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최근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서 몇 가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룰 가지고 아주 난립니다. 유승민 후보는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네. 가장 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경선룰 가지고 갈등인가 봤더니요. 그러니까 이제 범여권 지지층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자. 그래서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편이 갈려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역선택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지지자가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인 것처럼 여론조사에 참여를 합니다. 네. 참여를 해서 민주당 후보한테 유리하도록 그런 투표를 하는 거죠, 실제로. 네네. 그러니까 뭐 만만한 선수를 뽑을 네, 거다. 그렇게 하는 건데. 와서.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국민의힘 선관위가 설문조사 시 지지 정당을 묻는 것 대신에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가. 이거를 조항을 좀 중재안으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찬반이 엇갈리는 건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찬성을 하고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요. 네.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반대합니다. 엊그제까지 보니까 그 윤석열 후보는 뭐 공정하게 진행되리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최재형 또 저 의외로 황교안 네. 두 분이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된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7분 정도가 넣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뭐 누구야 우리 원희룡 지사 네. 등은 뭐 아직은 의견 없다, 입장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로 넘어오니까 네네. 이 갈등 양상이 이제 2대 2의 형국으로 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굳어진다. 그래서 홍준표, 네. 유승민 의원 쪽에서 경준위에서 마련했었던 경선 방식에 한 글자도 손대지 마라 네네. 이런 쪽의 입장이고 네. 최재형 후보하고 윤석열 캠프 쪽, 윤석열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 본인은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네. 캠프 쪽에서는 이제 권선동 의원이라든지 장재원 의원이라든지 캠프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역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고래 들어오기 전에 고등어 참치 멸치 고등어 멸치 있을 때 만들어진 룰 가지고 돌고래 들어온 다음에 같은 룰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거의 요건 이제 돌고래 멸치 참치 얘기만 제가 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지율이 얼마 안 되는 후보들이 있을 때 만들어진 룰대로 이 그 지지율 굉장히 높은 내가 들어왔는데 룰이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쪽 캠프에서는 그냥 방송에 나와서 하시던데. 근데 사실 말하자면 그런 방식의 대응이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의도하는 판에 자칫하면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 지금 전에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입당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보인데 네. 그 발언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이제 점령군처럼 보일 수 있는 네네네. 굉장히 각을 세우기가 좋은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갈등 자체를 일으키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일 수 있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소음을 내서 주목을 네. 끄는 것 자체가 선거 전략상으로는 굉장히 주요한 방식일 수 있다. 홍준표 후보는 추석 전 적어도 방송 3사 토론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역선택 네. 이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제로 나올 거는
토론의 횟수, 방식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정호원 그 선거관리위원장한테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상태이거든요. 아무래도 네네. 좀 유력한 후보한테 더 지금 몰아준다 이런 느낌인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토론회를 좀 보고 싶긴 합니다. 네. 맞아. 한 번도 네. 안 했으니까. 토론이든 네. 뭐 이때 다 토론이든 네. 토론 정책 설명회 정도로만 좀 바뀌고 토론회를 계속 연기를 하거나 안 하려고 해서 저도 그건 좀 유권자 입장으로 보면 의문이긴 하거든요. 네네. 홍준표 후보가 그 비전 발표회를 초등학교 학예 수준이다. 네. 원희룡 후보도 네. 저희 방송에서 이런 거 두 번 다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뭐 무야홍, 어대홍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토론회들 다들 나오셔가지고 정책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유승민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 부동산 공약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네, 윤석열 후보가 청년 원가주택을 말했었잖아요. 그게 네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서 차익의 70%까지 가져가자. 이건데 유경준 의원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측 분이거든요. 네네. 이분이 정책본부장인가 아시죠? 네. 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청년 원가주택 정책에 2천조 원이 들어간다. 2천조 원. 네. 2천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게 왠지는 좀 솔직히 복잡해서. 좀 복잡하긴 하죠. 네, 조금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이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짜뉴스다. 그런데 그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왜 가짜뉴스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네. 유경준 그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약간 좀 같이 들으셔야 될 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30년간 총 기회비용, 총 기회비용이 천조에 육박한다라고 했으니까 돈이 들긴 된다, 천조 넘게 돈이 된다는 얘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돈이 직접 드는 건 아닌데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좀 이게 말하자면 부풀리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정책과 관련된 논쟁은 좋은 거죠. 좋은 거고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비전 발표회가 아니라 후보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가 오늘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원이 올라와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아, 이런 10대들의 강력 범죄 이대로 두고 봐야 할까요? 촉법 소년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승재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촉법소년 네. 촉법소년 하는데 촉법소년이 뭐 어떤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 형법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 네. 형사미성년자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죠. 그래서 네. 만약에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그 촉법소년이 좀 청취자들 들으시기에 약간 불편한 죄명을 말씀을 드리면 특수강도 강간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촉법소년의 나이에 들어오면 이 학생은 결국 형사처벌로는 갈 수 없고 우리 소년법상 보호처분, 최장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게 소년원 2년 송치처분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나이는 10세부터 13세까지 우리 촉법소년원 나이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 10세 이상, 14세 네. 미만, 10세부터 네. 13세까지. 10세, 11, 12, 13. 네. 네. 이 촉법소년들은 처벌 능력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처벌받지 그렇죠. 않고 교화의 네. 대상이다. 네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예 10세 미만은 교화의 대상도 아닌 것이죠. 여기는. 그렇죠. 아예. 그 10세 미만이 만약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네. 그건 국가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고 우리 부모들의 문제인 것이지, 네. 그 아이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일단 촉법소년은 10세에서 13세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방송을 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잔소리가 심해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형, 그리고 형 옆에서 살인을 도운 동생. 이 형제들 오늘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건 핵심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10대 고교생 두 명이었죠. 할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지난 30일 조금 저 너무 많은 곳의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네네. 30일 할머니의 얼굴, 머리, 어깨, 팔 그다음에 엉덩이 전신을 마구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네네. 할머니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학생의 동생 16세
그 할머니를 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사실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능적 역할 분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기능적 역할. 공동 정범으로서 그 범죄에 실질적 가담을 했는 것으로 경찰에는 보고 있어서 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참 이렇게 형사정책을 저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참 이렇게 회의감이 느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촉법소년은 아니죠, 그러면? 동생이 예, 예. 16세니까 둘 다 촉법소년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될 수 있을 처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구속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촉법소년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형제가 평소 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경찰이 이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는데 어떤가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저 신변호사님 신디하고 신디, DJ라 D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네네. 신디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이 학생들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게 이 학생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2012년부터 할머니 손에서 그 이제 자라게 됐는 거예요. 어,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컸네요. 형은, 예, 형은 9살 때부터 동생은 7살 때부터 컸는데 이 할머니는 2007년 9월에 할아버지는 2001년 2월에 이제 신체 장애 등급을 받습니다. 아, 두 분 다. 예, 두 분 다가 이제 기초 생활 수급 과정에서 월 185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 두 명을 보니까 형은 분노 조절 장애로 계속 상담을 받았고 동생은 우리가 흔히 퇴학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있으니까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같은 집에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고 그 고등학교 학생 두 명을 그 친체가 조금 안 좋은 할머니가 그 학생을 돌봄에 있어서 분명히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바람에 자기를 키워준 조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언제나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게 우리 지자체와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봤다면 제가 가족 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고 또 연구 결과를 찾아본 결과 가족 살인은 막을 수 있는 살인이거든요. 징후가 분명히 있었던 건데 그 징후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지 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지만 결론적으로 이 아이들이 조부모를 그 할머니를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했다는 점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말 좀 그 마음이 이 저녁 시간에 참 착잡합니다. 네네. 근데 뭐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들에게 유사 성폭행 당했다 이런 청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건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사실 뭐 우리 신 변호사님하고 말씀을 좀 나눌 때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맞습니다. 사실 그 피해자 측 주장만이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주장이고 특히 언론중재법에서 이제 반론권 우리 저 패널들도 반론권이 충족되는 부분이 조금은 필요할 듯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취자분들께 그 피해자 측 주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피해자 측 주장의 어머니는 절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우리가 공감은 해야 되는데 자기 여중생의 딸이 그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 성폭행도 유사 성폭행 제가 뭐 저 우리 방송 심의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유사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동영상으로 찍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방송 심의 때문에 방송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 딸이 이렇게 심각한 폭행을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고등학생이 할머니를 살해하고 같은 중학생 또래 아이들이 다른 여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하는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진짜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들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 범행 당시에 가능할 수 있죠. 네, 촉법 소년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네요,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청소년 범죄 때문에
또 수위가 점점 더 좀 높아지기도 하고요. 해서 촉법소 차제 촉법소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 예. 어제 오늘 보니까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나 만 12세 정도로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그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위원님은 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촉법소년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민법이 미성년자 연령이 한 살 내려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민법이 전법 체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어떤 행위 능력을 판단을 한다면 예. 적어도 형법도 그 체계적인 어떤 그 맞춤에서 한 살 정도 내려가는 것은 법 통합적 시각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민법의 연령이 한 살 내려갔다면 형법의 미성년자 연령도 한 살 내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법 통합적 관점에서 한 살을 낮추자는 의미에는 전 동의하는 거고요. 네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무조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처분에 머무르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12세 아이가 네네. 뭐 특수 강도 강간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결국 네. 이 학생은 형벌로는 갈 수 없고 무조건 보호 처분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학생을 보호할 수는 있어요. 그 네. 12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처분으로 갈 수는 있는데 네네. 문제는 그 소년법에 1호부터 10호 처분이 있는데 네. 그 10호 처분이 소년은 송치 처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소년원을 뭐 한두 번 갔는 게 아니라 많이 다녀봤는데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 굉장히 선한 애들이 많아요. 네네. 비행을 저질렀지만 개성교화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아이들이 많은데 네. 지금 이런 특수 강도 강간 살인했는 이런 아이들이 또 혹은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을 악용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그 처분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소년원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그 소년원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황소개구리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일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소년원도 학교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선하게 개성교화될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원래 형사처분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에 머무르면서 이 소년원에 가서 나머지 아이들 네. 예를 들면 98명의 나머지 아이들에게 악풍을 끼쳤을 때 네. 과연 그 나머지 98명을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라는 네. 점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한 네. 사람에 대한 보호처분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지만 네. 그 외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개성교화에 대한 형평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보호처분 받을 만하면 보호처분으로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분으로 가서 형사처벌로서의 개성교화가 필요하다면 형사처분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예. 그게 형색과 집중에. 행위 태양에 따라서 행위 양식에 따라서 네. 범죄의 종류나 네. 정도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네. 실제로 구속 등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네, 형사 할 것이냐를 할까요? 구분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필우 변호사님과 함께 법적인 부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필우 변호사입니다. 네, 촉법소년과 관련된 이야기 사실관계는 뭐 그 지금 이슈가 됐던 사실관계들은 좀 말씀을 승재현 정책연구위원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예, 예. 바로 그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10대 형제 그 대구에서 벌어졌던 예. 그 조모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라서 촉법소년은 아니고 예, 예. 예, 청소년이긴 하고 아직 성인이 되지는 않은 경우인데요. 예. 최종적으로 뭐 어떤 처벌을 받을 건지 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 형제가 16세, 18세이기 때문에 네네.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 같고요. 네. 소년법이 일단 19세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은 적용이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단기 5년부터 장기 10년까지의 예. 형사 처벌이 기본적인데 네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형의 경우에는 20년까지, 최장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네네. 이 사건의 경우는 20년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워낙 좀 잔인하기도 예, 하고. 이 직전 사건들에 비해 봐서 유사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20년형을 선고했던 전례를 보면 형 최근에 법원의 태도를 봤을 때는 최장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참 이게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잖아요. 예. 16살, 18살 이 친구들이 장기 20년, 뭐 단기 뭐 10년, 15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 예. 20년 가서 20년을 복역을 하고 나오면 예. 38살, 36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참 이게 굉장히 잔인한 범죄였기 때문에
이 처벌을 무겁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네. 한편으로 보자면 야 이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냥 그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교화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일까라는 네. 그런 그 한편의 걱정도 그렇죠. 또 듭니다. 네. 그 특히 또 앞에서 한번 짚었던 사건 여학생 유사 성폭행한 남학생 사건부터 네. 최근에 벤츠 승용차 훔쳐 달아났던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도 절반이 청소년이다. 뭐 촉법소년 내지는 네. 형사 미성년자라서 단기 장기형으로 보호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은 소년범 처분을 받는 것 네. 이게 정의로운 거냐라는 근본적 질문을 좀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이 부분이 사실 우리 형사 체계 내에서 아닌데 사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네. 각국에서 입법 내가 변형되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소년 보호 처분이라는 것은 소년을 교화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고 그들이 사회로 나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성숙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책임 네. 이라는 측면에서 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소년부 법원에 송치해서 보호처벌 받게 하거나 형사처벌을 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뭐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네. 아니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대통령 후보들께서 촉법소년 그 연령을 뭐 13세나 12세로 낮추자 이게 언제적 예. 나이냐 이제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충분히 저는 토론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다. 그런데 이런 범죄가 있을 때 저 나쁜 청소년들 저 나쁜 촉법소년들 하고 어른들이 저는 화낼 자격이 없다라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일단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든 거지? 예. 라고 하는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어떻게 교화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로 가야 되는데 예. 마치 강하게 처벌을 하면 어른들은 책임을 다한 것처럼 형량을 예. 높이거나 촉법소년 역량, 그 연령을 낮추면 어른들은 책임을 다한 것처럼 막 화내면서 사실은 본인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것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만 말씀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요. 예. 평상시에도 아니야. 예.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게 10대들 범죄 논란이 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문제라서 이게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논리들이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대선주자분들 네. 나온 거 보니까 한 후보는 소년법 폐지하자. 그다음에 아예 이제 폐지. 예, 아예 네. 폐지하고 형사미성년 12세로 하고 보호사건 경우는 8세에서 12세로 하자는 분 계시고 예. 또 한 분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두고 이게 미국식인데 네네. 예외 규정을 둬서 뭐 10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중대범죄는 소년부 송치하자 이게 약간 미국의 미국법적 중심이긴 한데 네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실제로 그런 범죄가 늘어 그러니까 소년범죄가 늘고 있냐 네네네. 강력범죄가 늘고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통계상으로는 소년 범죄가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소년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경찰 통계에서는 늘어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전체 통계에서는 감소 추세입니다. 아 실제로는 아니 이거는 통계상의 문제가 있네요. 예. 그 김용판 의원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예. 보면 14세 미만 범죄 4년 사이에 50%가 증가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찰청에서 처분한 예. 이게 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송치도 가능하고 검찰의 송치도 가능하고 법원에서 송치가 가능한데 네. 경찰에서 송치한 건이 늘었다라는 취지지 전체적인 촉법소년에 관한 사건이 늘었다는 건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 통계를 보면요. 네.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보합세. 유지되는 추세지 뭐 그렇게 막 급증한 내용 저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고 특히 강력범죄 같은 경우도 증가하진 않습니다. 다만 예. 성범죄는 굉장히 늘었고요. 성범죄는 추가로 늘었다. 제일 중요한 게 재범률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3범 이상의 재범률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네. 이걸 말씀 우리 그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처벌하자 연령 낮추고 강하게 처벌하자 형량 올리자라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 지난 회기에서 18개 법안이 나왔는데 통과된 건 없습니다. 네. 그래놓고 실제로 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는 고민을 안 한 거죠. 네, 네, 재범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더 큰 문제네요. 예. 절대 숫자는
소년 범죄의 절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 그런데 예. 성폭력 범죄가 늘어났고 재범률이 예.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 다른 강력 범죄도 늘었다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다른 강력 범죄도 예. 늘었다는 통계는 없다. 그렇다면 정말 재범률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교화를 제대로 뭐 소년범이라고 해가지고 교화와 보호처분을 예. 했다고는 하는데 예. 실질적인 교화 보호처분이 이루어진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연령을 낮추자, 형량을 강화하자, 세게 처분하자는 말 이외에 네네, 실제로 소년들이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이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느냐 네. 없는 거죠. 아. 사전 예방 교육도 없고 법에 대한 법치 교육도 없고 보호 처분에 있을 때 어떤 처분을 할지도 그냥 기계적으로 1호부터 10호 처분 중에서 골라서 그냥 하고 네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소년 사건으로 너무 많이 전향되죠. 형사 사건보다는. 네네. 그럼 보호 처분을 했을 때 우리가 소년원 처분을 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부모 위탁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집에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니까 재범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보호 처분도 보호 처분답게 네.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 예.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경우는요. 네네.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같이 합니다. 아. 그리고 보호처분이 완료된 이에 어느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을 면해준 거죠. 아. 그러면 소년이 내가 보호처분을 받아서 괜찮겠네가 아니라 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더 강한 처분을 받겠네. 예, 명확한 이제. 인식을 받기 때문에 재범이 나서지 않는 그런 네. 제도적인 걸 마련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 논의가 시작된 지가 한 2012년, 11년부터 이 소년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예, 보호처분도 보호처분답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죄를 저질러도 어차피 집으로 갈 수 있어. 네. 나 촉법이니까 빨리 대충 네. 처리해 주세요. 이런 식의 얘기가 네. 그냥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보호처분을 보호처분답게 해야 예, 위하효과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그렇죠. 겁을 먹는다. 네. 아,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우리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청취자 의견이요. 그레스님은 심정적으로는 촉법과 무관하게 응당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촉법제 폐지했을 때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대안으로 피해자에게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하자. 촉법자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다. 라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6887님은 나이만 미성년자이지 범행수법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신장개업에서도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변호사들 코너도 있고 한데 조금 더 진지한 예. 사회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끌고 가봐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논의에서 우리가 반드시 좀 가지고 접근해야 될 기본적 시각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가 소년 형벌 형사 사건을 어떻게 접근할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들에게 보호주의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고 미성숙한 소년에게 성숙함을 가르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교육부와 법무부 등등이 과연 법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강화법률만 18개 내지 마시고 이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에 할지에 대한 법률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법안 냈다고 이런 네. 이런 식의 법안 내고 자기 네. 책임을 다 했다고 화 그렇죠. 벌컥 내고 네. 돌아서지 마시고 네. 실질적으로 소년범들이 교화되고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면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성년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네. 시기 그리고 그냥 화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필우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번아웃 신드롬, 소진 또는 탈진 증후군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1974년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거가 무료 약물 중독 클리닉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고안한 용어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요, 침체, 좌절, 무관심 증상을 나타내고 결국 퇴사나 이직을 하게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면허를 가진 간호사 수는
41만 5천여 명에 달하지만 실제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21만 5천여 명, 즉 면허증을 가진 간호사의 절반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5명 중 4명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실제 1년 미만 간호사의 42.7%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간호사들은 지금 집단적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일 간호사들은 파업을 할지도 모릅니다. 투쟁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사람도 하얀 방호복을 입었을 때 국민들의 찬사를 받아온 사람들도 실은 다 같은 간호사들입니다. 그들의 번아웃을 돌보지 않으면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라고 입바른 소리만 하는 것이야말로 실은 염치 없는 짓은 아닐지 돌아보는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률명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이번 입법을 두고 앱스토어 결제에서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조승래입니다. 네네.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법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시스템에 대한 좀 이해를 좀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스마트폰에 보면 우리가 다양한 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앱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앱을 우리가 다운을 받으려면은 이제 구글의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라는 거에서 또 애플폰은 애플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네.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네. 다운로드를 받고 그 앱을 이용을 할 때는 혹시 유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결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사용자가 결제 돈 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결제를 할 때 기존의 구글은 게임에 대해서만 인앱 결제, 그러니까 그 앱스토어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컨텐츠는 그 외에 이제 결제가 가능했던 것인데, 이번에 구글에서 인앱 결제를 모든 영역에 다 확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발생했던 이슈입니다. 네네. 그 이 문제는 어떤 게 생기냐면 첫째로는 그 인앱 결제를 강제함으로 해서 다양한 결제 수단을 봉쇄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수수료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이제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이 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방침에 대해서 좀 철회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된 것이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인앱 결제만 하도록 강제하는 그렇습니다. 것을 금지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앱마켓 사업자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일종의 갑질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네. 거냐면 대표적인 것이 앱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앱스토어에. 그렇죠. 네.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그렇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앱스토어에 이제 등록을 네.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할 때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를 이제 고의적으로 지연한다든지 하는 또 이슈가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또 임의로 또 삭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요 세 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이제 법안에 포함해서 제출했던 것이고요. 네네. 이것과 관련된 이슈는 비단 뭐 이 그 앱 관련된 스토어, 앱 스토어는 네. 대한민국 이용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된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됐던 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뭐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얘기되는 전기통신 사업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네. 전 세계 외신과 개발자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
거대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구글이나 애플에 비해 애플이 이런 부당한 갑질을 함으로 인해서 이용자도 그다음에 앱 개발자도 손해를 볼 수 있었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예. 첫 번째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입법을 통해서 막았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그 개발자들이나 이용자들이 환영을 하는 것이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에 네. 오픈 앱마켓 액트라는 그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법안의 핵심적인 골자는 저희들이 어제 통과시켰던 그 법안과 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지난 8월 11일경에 제출이 됐는데요. 네. 요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그 입법 논의가 진행됐던 것에 자극을 받아서 네. 그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그 법안을 제출했던 미국의 하원 의원인 그 시실린 의원하고 제가 화상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그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 움직임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요. 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뭐 이쪽 분들이 어제 저희들의 통과 소식을 접하고 나서 뭐 트위터 등 SNS에 환영의 SNS 메시지 날리고 뭐 그랬던 것을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예, 예. 궁금해할 만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쭤보면요.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그렇다 쳐.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저 지금 이런 그 구글 갑질 방지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출시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예, 예. 개발자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와서 오히려 이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해서 갑질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실제 이 구글이나 애플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청취자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네네. 지난번에 그 미국의 앱 공정성 연대의 마크 뷔제라는 오셨었죠. 임원분이 예. 계신데 그분이 오셔서 했던 얘기가 네. 아마도 한국이 이 플랫폼 사업자, 앱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세계에서 최초로 하게 되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한국에 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 네.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미국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EU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네. 앱마켓 사업자나 이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규제가 되어야 그렇죠. 그래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기업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상하원 합동으로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또 궁금한 부분이 이겁니다. 아까 우리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인앱 결제가 이미 강제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구글이나 그렇습니다. 애플 모두 그 게임사 같은 경우는 30% 정도 수수료를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그럼 예. 이 부분은 일단은 뭐 그냥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강제되고 있는 인앱 결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법을 통해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이거는 당연히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룰에 따라서 새로운 거래 혹은 새로운 계약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어제 그 법안이 처리가 됐을 때 구글과 애플에서도 새로운 제도에 어떤 그 정책으로 임해야 될지 자기들이 면밀히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논평을 한 걸 제가 봤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구글의 그 앱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게임 콘텐츠의 경우에도 네. 실제로 이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당하다라고 했던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뭐 대표적인 뭐 에픽 게임즈하고 소송도 있었고요. 네. 국내 게임사들도 사실은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새로운 거래 또 새로운 계약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그렇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강제 규정은 법안 자체에는 저도 법을 다 살펴봤는데 법안 자체에 있지는 않아서 기존 게임사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갑질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다들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런데 이제 게임은 이제 앱이라는 거는 게임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A라는 게임, B라는 게임, C라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은 계속 이제 업데이트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게임을 등록하거나 업데이트되는 뭐 버전 2, 3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라서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계약 관계 형성되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 같은 제품, 같은 컨텐츠만 올려놓고서 계속 한다면. 아, 그럼 게임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 계속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네. 업데이트 된 게임은 업데이트 된 정책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취자들이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구글하고 애플이 어떤 회사냐. 이거 분명히 우회로 만들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회로가 나왔을 때 이 법만 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예, 그건 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게 궁금증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만 그렇게 규제를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그 훨씬 더 그 허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움직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치열하게 또 진행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경우에는 구글이나 애플 등을 상대로 해서 이미 1년 넘게 그 하원의 반독점 소유에서 1년 넘게 조사를 해서 뭐 무려 뭐 제가 듣기로는 한 400페이지 넘는 보고서를 만들었답니다. 네.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책이나 법률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우려는 좀 적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 항상 기업체는 최대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 어떤 뭐 기업이든 그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는데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두툼한 보고서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그 법률안 개정안 보니까 앱마켓 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안 개정된 법안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앱마켓의 실태를 정확하게 우리 그러니까 파악할 수 없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실태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이 규제를 피해 나가는 갑질을 또 제도도 같이 따라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고 또 네네. 하나는 앱 마켓에서의 결제와 환불에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예, 이용 약관에 포함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다루는 통신 분쟁 조정위원회 그걸 다룰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네. 소비자 피해자에 대한 규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또 만들어져서 네네. 기업이 대응한다면 이에 따라서 소비자 혹은 개발자 그리고 규제 당국은 또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질 방지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 그다음에 분쟁의 신속한 해결까지를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담아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강제적 셧다운 제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우리 학부모들이 좋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예. 물론 이제 그 셧다운 규제에 대해서 그 처음에 논의될 때는 이제 아이들의 이제 수면권, 학습권 문제를 들어서 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을 적용해서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의 90% 이상은 모바일 게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온라인 게임은 이제 10%도 요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셧다운제의 그 적용이 이제 모바일 게임은 안 되고 있거든요. 실익이 없다. 필요성도 없고요. 또 하나는 그 게임이 가는 이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나쁜 거니까 못하도록 해야 돼 이런 인식이 강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실제 마치 이제 뭐 술, 담배, 마약 같은 것을 게임을 이제 분류를 했던 것인데 요즘 우리 아이들의 콘텐츠를 접하는 것을 보면 게임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OTT 서비스 동영상 시청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들의 학습권과 수면권 문제를 든다면 OTT도 다 금지해야 되는 OTT도 거예요. OTT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건 이치상 맞지 않은 것이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실효성도 없고 이치상 맞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메타버스 시대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대여서 네. 그 게임의 요소가 그 사회를 사는 데 가는 긍정적인 영향도 되게 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오히려 또 거꾸로 아이들에게 소위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것들, 어떤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게임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좋은 제도나 정책이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그런 그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세상 많이 바뀌었고요. 앞으로는 더 큰 변화에 우리 스스로가 적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셨고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위한 경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님이시죠. 우리 한양대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남양유업 매각 무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이게 기업 지배구조와 어떤 연관성 속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얘기해보는 거 하나 하고요. 대기업들 임원 보수 네. 얼마나 받고 있냐. 뭐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살찐 고양이 방지법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네네네. 도대체 얼마나 살이 쪘느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유업 어제 매각 불발됐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게 경과를 좀 살펴보면 올 3월달, 4월달경에 불가리스 허위 광고 사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좋다더라. 근데 거짓말이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남양유업 자체 본사도 힘들었지만 대리점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소매하시는 분, 도매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5월 4일 날 눈물의 사퇴 기자회견을 합니다. 눈물을 흘렸던 포인트는 많이 그 대리점주들이 어려웠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남양유업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면서 그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5월 말경에 매각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파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매각 계획을 승인해야 될 7월 30일 주주총회에 홍 회장이 갑자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다수 주주였기 때문에 주총이 성립이 안 돼버리는 거죠. 주총이 네.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총을 무산시켜버렸어요. 홍 회장이 갑자기. 그래놓고 한 달 뒤인 어제 8월 31일 날 계약 해제 통보를 했고요. 근데 법원은 지난 8월 23일, 25일 요쯤에 이 한앤컴퍼니라는 데가 주식을 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앤컴퍼니에서 이거 보니까 홍 회장이 이거 주식 딴 데 팔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팔기로 계약은 해놓고 딴 사람한테 홍 회장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홍 회장은 어쨌든 한앤컴퍼니에도 주식을 안 팔래. 계약 해제. 근데 다른 데도 팔 수 없는 현재 상태에 놓여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거 진짜 오너리스크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또 남양유업 주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오너리스크 한국 사회의 재벌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총수라고 부르죠. 총수들의 오너리스크를 보여주는 그냥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발단은 이제 과대 광고를 한 거였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유업 그 전에도 뭐 대리점 갑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났죠. 있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때 5월 초에 그냥 물러나가겠다 기자회견하고 한 달 안 되는 사이에 또 갑자기 매각을. 예.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시장에서 매각한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뛰었어요. 그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50몇 퍼센트 수익률이 났거든요. 수익률이 50%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 잘 됐다. 이 사람 물러나니까. 오너리스크가 해소된다. 예. 남양유업 다시 살겠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 경영학 거의 한국의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를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50% 뛰니까 마음이 바뀐 거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도 사실은 지금 계약 위반이라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계약서를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둘만 알아요, 둘만. 네, 저도 모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당시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너무 급하게 매각 결정을 하면서. 그렇죠. 그 홍원식 회장 입장에서는 좀 싸게 판 거를 후회하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네, 너무 싸게 팔았다. 예.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죠. 이거 너무 싸게 판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조금 마음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는 과정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실은 남양유업이 얼마나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M&A라는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럼요. 엄청난 큰 일입니다. 이거를 지금 총수가 자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계약을 완전히 신뢰성을 흔들어버리면서 남양유업에 대한 온갖 리스크를 지금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7월 30일 날 주총에 불참한 거 보고 뭐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주식 많으니까 내가 주총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가고 유리하지 않으면 안 가고 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한국사회 재벌에서 총수들이 회사가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른 주주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네. 이런 막 돌발 행동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게 네네. 어떻게 해결되든 간에 예. 홍원식 회장은 반드시 매각을 하고요. 경영에서 물러나고 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반드시 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시장에서의 남양유업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은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면 매각하겠다라고 하니까 오너리스크가 해소되니까 남양유업 주식이 50%가 뛰었다. 그러니까 우리 홍 회장님 마음을 달리 잡수셨네. 달리 먹었네. 달리 먹었어. 근데 안 그랬으면 그거를. 근데 그게 아이러니한 게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긴다는 게 왜냐하면 자기가 팔겠다고 그래서 뛴 거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안 팔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또 자기의 존재는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는 사라져야 되는데 네네. 지금 그렇게 뛰는 거를 보고 자기가 안타까워서 자기가 다시 어떻게 해보겠다잖아요. 근데 오늘 또 주가 떨어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안 판다 그러니까 주가 바로 떨어지잖아요. 아니 우리 주주들은 무슨 잘못이고 그다음에 네. 실제로 이렇게 돼서 주가 떨어지고 야 여기는 오너리스크 때문에 믿을 만한 기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직원들하고 대리점주들은 뭐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의 온갖 이해관계자들한테 지금 민폐를 다 끼치고 있는 거예요. 예, 홍원식 회장 비롯해서 오너 일가가 또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여기 상무도 아드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홍진석 상무. 원래 물러났다가 또 5월 26일 날 매각한다고 하기 하루 전날 네. 상무로 복직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그 비등기이사 중에 홍원식 회장 어머님도 계시죠? 네. 그럼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홍원식 회장도 연세가 꽤 있으시던데. 그러니까 여기 지배구조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네. 오늘 사업보고서 찾아봤는데 2020년도 보시면은 네. 어머니가 1929년생이세요. 29년생이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90세가 넘어가시잖아요. 92? 네. 90세가 넘어가는데 심지어 비상근이긴 하지만 등기인원으로 해놓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연봉이 정확하게 공개는 안 했지만 제가 보니까 등기임원이 남양부서가 평균이 한 3억 6천 정도 나와요. 등기임원들 평균이? 네. 그러니까 얼마를 가져가신지 얼마지만 억대 연봉을 가져가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92세 네, 근데 어르신. 92세 어머님께서 무슨 일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회사 돈을 가져가는 횡령에 준하는 거죠. 등기이사로 등록은 돼 있지만 등기부상에. 사실 이 불가리스 사태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면서 불가리스 허위 광고 사태 네. 예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은 임금 동결 비용 삭감 뭐 이런 거 다 참아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1929년생 어머님은 등기이사로 등재돼서 있는데 이사들은 평균 연봉이 3억 9천? 3억 한 6천 정도? 3억 한 6천 정도 되신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보수 어차피 얘기. 네네. 임원 보수 건데.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남양유업 얘기로 제가 그냥 이어가 드리면. 네네. 2020년에 홍원식 회장이 보수를 총액을 얼마를 받았냐면 한 15억 받았어요. 15억. 예. 근데 직원 평균이 한 4,5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남양유업이. 예. 그러니까 배수로 따지면 한 30배가 넘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냥 보수 얘기로 제가 넘어가면 네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 임원들 연봉 공개를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경제경영연구소에서 그렇게 쭉 조사하셨죠. 네, 예. 저희가 그때부터 자료를 구축해서 지금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소득 격차가 이제 요즘 화두인 소득 불평등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기업 내로 좀 따져 보면 한국이 예를 들면 직원하고 CEO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연봉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뭐 가장 탑이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 정도는 아닌데 뭐 탑은 당연히 예측 가능하시겠지만 미국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여담 하나 해드리면 월마트는 거의 한 천배 나요. 천배. 그래서 그 민주당의 미국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라는 정치인 있잖아요. 네, 버니 네, 샌더스라는 네. 정치인이 월마트 주주총회에 출연을 가끔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니들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천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은 그게 문제인데 네, 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묘하게 직원하고 총수만 네. 전문 경영인은 아니고 네. 총수랑 연봉 격차가 점점 계속 벌어져요. 아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대략 몇 배 정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총수만 따지면은요 한 평균으로 한 25배에서 30배 정도로 25배에서 가요. 30배. 그러니까 평균이 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벌어지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유 없이 이렇게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제가 일단 하나 짚어드리고 싶어요. 네. 그, 좀 대체로 많이 거론되는 분들이 언론에서 NC소프트, CJ, 호텔신라 뭐 이런 쪽이 그 많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네네. 여기가 뭐 30배 이상 여기는 벌어진 분들인가요? 예, 거기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많이 나는 경우는 이제 100배도 넘게 차이가 나고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더 분석이 돼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정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한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제가 우리나라 보수 문제 하나 또 짚어드리면, 네네. 사실은 특히 총수들의 연봉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합리적 그러니까. 근거를 공시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누구든지 다 연봉 계약할 때 뭐. 입사 몇 년 차부터 시작해서 성과 작년 실적이 어땠다 이런 거 전부 다 기준을 가지고 연봉 협상을 하거나 또는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몇 퍼센트 비율로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다 쓰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임원 연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게 지배구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CEO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니잖아요. 신입사원이 그렇죠.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연봉 구조를 짜여지느냐 또는 과도하게 너무 많이 가지고 왔느냐를 항상 감시를 하는 게 이제 주주에 대한 정보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안 하고 좀 석연치 않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직위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직위. 예. 예. 그거를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연봉이 굉장히 많이 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총수한테 문제냐면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네. 뭐 달라지나? 달라지는 건 퍼포먼스가 없잖아요. 달라질 게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부회장일 때도 회장처럼 일을 했고 절대 권력이시고 회장일 때도 절대 권력이잖아요. 네, 네. 지위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연봉을 계속 뛰게 만들어요. 꼼꼼하다. 꼼꼼해. 지위를 네.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딱히 거기에 설명도 없어요. 뭐 리더십을 발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에요. 근데 어차피 제왕적으로 지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 이름을 뭐 부부회장, 부회장, 회장, 총회장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뭐 왕회장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직위 올라갈 때마다 연봉이 올라간다. 아, 꼼꼼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랑 연결되는 게 이제 저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총수들 퇴직금 문제예요. 퇴직금, 예. 어마어마하던데. 예, 근데 그게 직전 월급 이렇게 평균 내서 거기다가 네. 근속연수 곱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렇죠. 3개월. 네.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재벌 총수들은 임원을 일찍부터 해요. 그러니까 임원을 한 2, 30년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거기다가 직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퇴직금에는 독특한 게 임원들 배수가 붙어요. 직원들은 뭐 1배, 1 그러네. 예, 예. 임원들은 거기에 3배수, 6배수. 그러니까 원래 계산식에 곱해주는 게 있어요. 임원이라고 퇴직금 할 때. 근데 그것도 막 그걸 높이면서 뭐 어떤 때는 6배. 일정 기준이 없다. 예. 네. 어떨 때는 6배 가는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좀 심한 데는 막 10배 이렇게 가는데도 설명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받아갈 돈을 결론을 정해놓고 거꾸로 산식을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정해진 산식이 있지. 우리 직장인들은 전부 다 뻔하잖아요. 3개월 전 평균,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이거거든요? 이건 네. 그 저기 어플리케이션에서 퇴직금 계산기 하면은 네. 다 그렇게 하라고 나와요. 네. 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 붙는 이제 임원 배수의 마법이에요. 그게.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금을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번 방송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 계열사에서 하는 게 또 문제죠. 아, 여러 임원을 이 회사에서도 회장님, 저 회사에서도 회장님, 저쪽 회사에서도 CEO 뭐 이렇게 네. 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아. 미등기 임원 같은 경우는 등기돼 있지 않으면서도 돈을 받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등기 임원 안 되고. 그러니까 미등기 임원으로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하는 거는 사실 등기 임원 어떤 법적 책임을 좀 회피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 법적 책임이나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면 연봉도 확 깎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런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분석을 해보면 예. 미등기로 하셔서 또 많이 가져가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적인 연봉 수준도 문제지만 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개의 사이라고 퇴직금으로 아. 뭐 배수 높이고 뭐 이러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궁금하시네. 계세요.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 네.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아니 그만큼 경영 성과가 있다면 월급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 보수 체계, 공시 기준, 뭐 미등기 임원도 좀 공시를 해야 된다든지 공시 기준 뭐 이런 등등의 개선 방안이 있을 텐데 핵심적으로 요거는 한번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라는 개선 방안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살찐 고양이 법안을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가 절대 레벨이 미국 같이 높지는 않아서 살찐 고양이 방지법은 네. 평균 임금 직원들의 평균 임금보다 몇 배 이상은 안 된다 네. CEO들은 네, 그렇게 요건 건데. 요게 핵심인 거죠. 네.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전 세계 비교를 해보면 절대 레벨로 따지면은 그 법을 도입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제 생각입니다. 아.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네네. 다른 여러 가지 편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사업보고서에 꼼꼼하게 책정 기준을 공시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적어도 네. 이 월급을 왜 받아가는지는 공시가 되어야 된다. 네네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배수가 왜 올라가고 갑자기 회장으로 올라가면서 연봉이 확 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주들이나 사회가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CEO들 월급 도대체 왜 그만큼 받아가는지 공시해라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님 약속 지키셔야 직원들이나 대리점주들 살 수 있고 주주들도 소액 개미들도 살 수 있습니다. 약속 지키세요라는 두 가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을 위한 경제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과 일 매주 수요일 저녁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일하고 살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요. 집콕 늘어나면서 배달원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늘 통계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하반기 기준 배달원 취업자 수는 39만 명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34만 9천 명이었거든요. 11.8% 증가했습니다. 한 4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 배달원들이. 지난해 하반기니까 올해는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런 통계는요, 2013년 관련 조사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기록이다. 가장 숫자 많다, 이러고요. 그래서 오늘은 배달 노동자, 라이더들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일 매주 수요일 날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임자원 변호사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라이더와 관련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이 이제 좀 개선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도 빨리 오지 말고 안전하게 오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접 담당했던 사건 중에 2019년에 있었던 제주도 K군 사건. 아,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은 아니고요. 아, 담당했던 사건은 예, 아니고. 매체를 통해 접했는데. 예. 네네네. 관심이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예, 좀 계속 좀 살펴봤던 예. 사건인데요. 제주의 어느 족발집에서 배달 노동을 하던 18살 K군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이게 이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나흘째 되던 날이더라고요. 네네. 이제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났는데 배경을 봤더니 이 K군은 면허가 없었어요. 아, 예. 오토바이 면허가.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아니 그걸 확인은 또 안 하고 취업을 확인을 안 한 게 아니라 심지어 그걸 알면서 사장이 알면서 오토바이 배달을 지시 혹은 방조까지는 분명히 했던 것으로 보여서 저는 사실 이 사건 접하고 굉장히 참담하다는 생각과 함께 이 사업주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꼭 끝까지 좀 따라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사건이 경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보니까 이 K군이 친구가 먼저 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네네. 그 친구가 K군을 소개를 해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니까 심지어 이 사장이 그 친구에게 네. 나는 몰랐던 걸로 하자. 몰랐던 걸로 K군이 하자. 예, 배달하는 거 나는 몰랐던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했다는 정황까지 나와서 저는 형사적으로도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벌금 30만 원으로 형사는 종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면허 운전을 교사한죄, 교사 교사 방조한죄만 인정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네, 다시 네. 말해서 업무적으로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 죽게 만든 거 아니냐. 네.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뭐 저 돈이 안 됐으니까 벌금 30만 원이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 미숙에 의한 사망이지 네. 이 사업주가 그 무면허 운전을 시킨 것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판단을 검찰이 했더라고요. 아, 법정에도 안 가져가고? 예, 예, 예. 이건 한번 따져볼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기소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로는 예. 이 K군은 이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고, 그렇죠. 운명을 달리한 거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업주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중간에 나는 몰랐던 걸로 하자! 예, 예. 라고. 사실은 이런 인과관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산안사고에서 산업안전사고 예, 산업주의 예. 어떤 잘못으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그 잘못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문제가 결국에는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묻는 데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렇죠. 요건인데 네네. 그것이 기존의 법리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지금 시행이 된 지금도 이 사업주에 대해서는 똑같은 처벌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 5인 미만 예, 5인 미만 사업장이었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 예, 그것도 예. 문제입니다. 아니,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데 그렇죠. 예. 중대재해법이나 또는 근로기준법의 많은 다수의 조항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돼요. 아예. 그렇죠.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근데 이제 형사 처벌은 참 이게 참 답답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검찰 단계에서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면 민사 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올해 그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네네. 이제 일부 승소인데요. 네. 그 법원은 이제 민사 법원은 사장이 면허 없는 걸 알면서도 오토바이 배달 지시 혹은 방조했다. 네. 따라서 사장의 책임이 사망에까지 이른다. 네네. 라는 판단 하에 이제 부모에게 2억 4천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에 사장은 불복을 해가지고 지금 상소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결과를 받을 때마다 이게 중요한 뭐 사례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업주에게 물을 수 있는 법률적 책임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이긴 하나 유족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좀 씁쓸하죠. 네. 어쨌든 형사상으로는 그 벌금 30만 원이었지만 만약 면허가 없는 배달 노동자를 야 면허 없어도 좋으니까 너 빨리 배달해 돈 얼마 줄게 대신 너 면허 없으니까 뭐 돈은 요만큼만 받아 이렇게 했을 때 사고가 날 경우에도 그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민사상의 책임은 적어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심 판결에서는 예. 좀 법원에서 확인을 해준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업주 분들께서도 고용하는 분들께서도 면허 없는 청소년들 당장 돈 급하고 궁박한 처지에 있으니까 그 저 열심히 일할게요 하시더라도 면허 없는 오토바이 면허 없는 청소년들 함부로 고용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지켜줄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네, 상식적인 일인데 어른들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민사상 책임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좀 한 가지 더. 아유, 이게 좀 무거운 얘기이긴 한데 실제 이제 이건 찬반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특히 이제 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야, 이 배달하는 친구들 라이더 너무 좀 난폭하게 운전하는 거 아니냐. 오토바이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신호도 하나도 안 지키고 그다음에 그 돈 조금 덜 벌면 되지. 뭘 그렇게 배달을 급하게 하느라고 그러다 사고 나는 거지. 니들이 부주의해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실제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아주 없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최근에 서울 설릉역이나 독산동에서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 이거 보험은 어떻게 된 건지, 왜 도대체 이런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물론 이제 배달 노동자 본인의 부주의가 정말 없진 않을 거예요. 그것이 네네. 사고에 작용하는 면도 상당 부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네. 최근에 선릉역이나 독산동에서 벌어진 사고를 보면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운전자의 부주의를 지적하는 얘기들도 있으신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책임 범위를 가늠할 문제이긴 합니다. 네, 다만 그렇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고민을 위해서 운전자의 부주의에 몰입하는 것은 전혀 정말 도움 안 된다. 제가 개인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개인의 탓으로만 그렇죠. 돌릴 수 없는 거 아니야. 네, 네. 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다시 그 2019년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계기가 뉴스타파랑 그 프레시안에서 작년에 기획기사를 다뤄가지고 예. 내용을 쭉 봤는데 그 기사 말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가게 사장은 바뀌었고 배달은 배달앱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외주화됐다. 네. 제가 그 기사 한 줄을 보고 약간 멍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업주가요, 이 청년 노동자 죽으라고 배달시켰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그냥 당장 배달 콜이 들어왔으니까,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설마 사고 날까? 노동자, 청년 노동자가 사망사고 이룰 수 있다라는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부주의한 판단 하에 당장 그 수익을 벌기 위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네. 나쁜 사업주 때문에 K군은 죽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나쁜 사업주의 역할을 플랫폼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이 해서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배달 콜이 배치가 되고 배차가 돼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사업주에게 이제까지 요구해왔던 것. 네. 다시 말해서 당장 돈을 버는 것. 수익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고용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도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를 이제 우리는 플랫폼에게 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플랫폼이 문제다. 사업주가.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최근에 또 택배 대리점 점주가, 와, 이 그 택배 기사들한테 내가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못 살겠다 하고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플랫폼 기업, 대리점, 그 다음에 택배 노동자나 라이더, 이 세 주체가 지금 특히 대리점 주나 택배 대리점이나 그 택배 노동자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둘 다 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사실은 지금 그 플랫폼 종사자를 뭐 따로 보호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라이더 보호법 이런 것들이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저로서는 네네.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 일단 네네. 생각은 들고요. 뭐냐면 네네. 국회가 그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삶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약간 계속 좀 고민이 되는 게 네. 사업주가요. 네. 특별고용관계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나 사업주처럼 만들어서 계약관계를 맺음으로써 예, 예. 노동자들이 이제까지 숱한 투쟁 끝에 쌓아온 그 성문화된 법을 통째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계약관계를 바꾸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니야. 홍길동이야. 예. 특수고용관계라는 게 사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을 규제하려고 새로운 계약관계에 맞춰서 특별법을 계속 만들면 끝이 없습니다. 예. 언제까지 그럴 거냐. 네, 끝이 없습니다.
기존의 노동자의 권리로 성문화된 뭐 근로기준법이나 노조관계법에 있는 그 권리를 실질에 맞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노동자의 권리,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 고용 피고용 관계, 즉 사장님과 노동자 사이를 규율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라이더들이나 택배 노동자들, 택배 기사님들을 전부 다 자영업자로 다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동법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고용 피고용 관계가 아니라 근로를 하느냐, 노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법을 근본적으로 좀 다시 접근해야 되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뭐 그런 노동자이나 노동자라고 불리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뭐 700만이다, 8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다.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삼각교섭이라고 해가지고 대리점주, 노동자, 그 다음에 본사, 이런 택배도 택배 대리점주, 본사, 그다음에 택배 기사들 이런 분들이 삼각교섭을 좀 강제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특별법으로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대책 세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노동자들을, 홍길동 자영업자들을 진짜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자훈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허브 인서울 코너입니다. 서울시에서 1인 가구의 주거,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그걸 5대 불안이라고 했어요. 이 5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전담 조직인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솔로 특별대책추진단이네요. 만들어졌습니다. 1인 가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임지훈 1인 가구 특별대책 1반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1인 가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구 형태가 됐어요. 옛날에는 뭐 4인 가구 표준 뭐 이랬었는데 그런 거 없죠. 서울시 1인 가구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네, 서울시 1인 가구는 전체 398만 가구 중에 139만 가구입니다. 전체 34.9%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24.4%에서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가 앞으로 계속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20, 30대가 48.3%로 가장 많고요. 매년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등 이유로 청년 1인 가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 서울시에 이렇게 1인 가구 증가가 두드러지니까 서울시에서 최초로 1인 가구 전문 조직인 1인 가구 특별 대책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1인 가구 평균 주거비 지출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범죄 피해 위험도 다인 가구에 비한 1.5배 정도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나 위급할 때 대처 어려움도 좀 높고요. 네. 그래서 저희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에서는 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주거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등 5대 분야에서 연령별, 성별, 소득별로 좀 다양한 1인 가구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 안전, 질병, 빈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외로움, 이런 5대 분야 중에 외로움이란 분야가 있어서 눈에 띄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9월부터는 그 1인 가구 현관문 앞에 보안 카메라고요. 그 정비업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도 지킴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9월 6일부터 거주하시는 구청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10월에는 1인 가구 여러분들의 다양한 특성과 정책 수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심야 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하는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혼자 아파서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를 위한 병원 통행 서비스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또 9월 1일부터 서울 1인 가구 포털 온라인에서 포털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도 분야별로 1인 가구 관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시민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몰라요, 저도. 예, 그래서 이런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요. 지역이나 연령, 관심사항별로 1인 가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네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네.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원 제도나 그리고 저희 1인 가구 지원 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1인 가구 알면 좋은 유용한 생활 정보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픈과 함께 퀴즈 이벤트도 진행해서 정답자 추첨 후 모바일 커피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야, 저기 그 포털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검색 뭐 어디 뭐 녹색 창에 검색하면 됩니까? 제가 인터넷 주소가요. 네. 1in.seoul.go.kr이고요. 1in.seoul.go.kr. 아, 네, 네. 예, 숫자로 1 그리고 영어로 in. 아, 예. 아유, 간단하네요. 예, 금방 예. 찾아 들어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인 가구 대책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반장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제가 추가로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그 1인 가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1인 가구로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 사시는 1인 가구 여러분 모두가 혼자서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임지훈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 1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섬소녀님, 라이더들만 보면 많이 찡. 푸른하늘님, 돈보다 사람인 세상을. 이런 문자들 보내주셨습니다. 2021년 9월의 첫째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입니다. 라이더들의 일상을 노래한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달빛요정 역전 말로 홈런이 부른 치킨런 전해드리며 오늘의 신장식의 신장개업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